이렇게 즉석 팬미팅을 끝내고 버스는 다시 달려붙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 전화 받으세요. 어머나. 깜짝 놀랐어요. 옷차림이. 지금 바빠서 그런데 나 내일 합시다. 내일. 예. 저기 수염이신 거죠? 아버지. 네. 6시 내고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입이 안 나무라지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이 복장이 무슨 복장이에요? 평상복이죠. 안경도 빨간색. 아, 이 모습이 평상복이에요? 네. 안경도 빨간색. 붉은색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리고 신발. 아버지 죄송해요. 양말은? 양말도. 어머, 어머. 그 설마 속옷까지? 어, 속옷. 이것까지 확인을. 벨트도 빨간색. 금고 하면 안 되지. 아. 빨간 빨간이. 그럼 혹시 뭐 월요일은 노랑, 화요일은 빨간, 뭐 수요일은 붉. 그런 건 없어요. 1년 365일. 전부 다 빨간색? 매일이요? 네. 내가 좋아하는 색으로 뭐. 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겉과 속이 모두 정열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 아버님을 따라 집으로 발길을 함께 옮겨봅니다. 아, 같이 가셨어요? 네, 집에 워낙 많다고 하셔서요. 저도 빨간색 되게 좋아하는데. 아,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겨울에 빨강이에요. 아, 겨울? 여름에 시원하게 파랑이. 아버지, 집은 다행히 빨간색이 아니네. 이거 신발 아버지 거다. 이 운동화. 여기도 빨갛네요. 자, 그런데 신발장부터 빨간색으로 전부 가득합니다. 아, 짝꿍이세요? 아이고야, 세상에. 보기만 해도 더워요. 그러니까. 덥습니다. 안 더워요? 자, 옷장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벨트부터 속옷. 그리고 심지어 빨간색이 트레이드마크인 캐릭터 양말까지 온통 빨간색 일색이었습니다. 이거 커튼이 아닌 거죠? 아니, 색깔이 다르긴 하네. 같은 빨간색이라도 네. 가보면 색깔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달라요. 예. 바지 보니까. 하고 싶은 천은 저 가운데는 좀 단짝이네요. 이렇게 다 맞춰. 맞춰줘요. 저기 단골 양극점도 있고 말아 단골 양극점. 안 말리셨어요? 저렇게 온통 빨강으로 다 입으셨는데? 아이고, 처음엔 내가 시작해갖고 그랬는데 뭐 말이 많이 소용도 없고. 아니, 그게 또 무슨 사연이에요? 넥타이를 좀 분홍색? 빨간색도 잘 없어갖고 분홍색 이런 게 하고 난방도 분홍색 이런 게 입혀갖고 내가 시작해갖고 막 이래 내가 말리도 안 되고 여름에 지금 얼마나 더워요. 벌게 가지고 보기만 봐도 더워요. 어. 신발도 신발 의자도 바가지도 칫솔도 아니, 화장실 용품도요? 확실하시네요. 처음에는 옷만 빨간색으로 입다가요. 최근에는 각종 소품들까지도 빨간색으로 쫙 맞췄습니다. 기분 질려가지고라도 딴 색 입고 싶을 텐데 참 독특하시네요, 아버님. 이걸 입고 다니다 보면 사람들이 다 이래 저 관심이 쳐다보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얌전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 피해 안 주도록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를 쓰고 오히려 삽니다. 바르게 사시게 되는데 아버님의 빨간 철학이네요. 예. 아버님 철학이십니다. 병강덕 어르신이 빨간 옷만 입게 된 건 약 7년 전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지요. 오~ 네. 잘 어울리죠. 다른 색깔 입었을지보다 네. 빨간 옷 입으면 뭐 마누라가 훨씬 더 이뻐요. 아니 얼굴은 살긴 사네요. 이렇게 서시니까 딱 부부시네요. 커플룩이시네. 더워요, 더워요. 그래도 아버님 연세에 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걸 하셨잖아요. 네. 행복한 거 아닌가요? 아, 이 집에서 살고 이 맛으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입고 다니기. 안 그러면 뭐 입을 필요가 없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쭉 빨간으로? 죽는 날까지 이제 이거 입고 살다 죽어야지 뭐 다른 옷 입을 것 없어요. 혹시라도 아버지 마음이 바뀌어서 딴 색깔 옷 입게 되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럴 일 없을 거예요.